그런데 어떻게? 7번. 이런 비꼬스. 자, 주어. 이런 비꼬스는 줍니다. 뭘 줘? 우리가. 이거 뭐 어때? 우리에게. 우리에게. Sorry.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는 뒤에 동사가 와야 된다. 여기 지금 보면 어때? direction. 명사지. 그래서 뭐 어때? 우리에게 direction. 방향과 purpose. 목적을 줍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표시하는 in our daily lives. 이거는 뭐니, 얘들아, 이거? 이거는 우리 2학년 때 쌤이 지겹도록 했는 거. in, 전치사. 그 다음에 daily life, 명사. 그래서 두개 합쳐서 뭐? 전명구. 전명구는 형용사나 부사 역할을 한다. 그렇지?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방향과 목적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방향과 목적을 그 다음에 제시합니다. 동사를 수식하니까 얘는 부사. 부사로 쓰였다. 부사로 쓰이는 전명구. 자, 8번. 자, 그 다음 8번. 8번 볼까요? 8번은, 8번, 자, however, 하지만, 자, 하지만, you should be careful. 여러분들은, 자, 네모 치니까 더 헷갈리니까, 자, 밑줄을 꺼줄게. You should, 주어, 그지? 당신은 should be 동사, careful, 조심해야 된다, 그지? 조심해야 된다. 뭐에 대해서 주어 동사 본의, 그지? 뭐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 여기서부터, that부터. 어때? 여기까지를. 자, 그래서 어떻게? 너는 요한의 건 어때? 뭐뭐뭐 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되잖아. 그렇지? 여기서 여기까지. 자, 그래서 어떻게? 너는 don't bite up. 물어뜯는다. 물어서 한입 물어뱀다 이 말이야. 빵 같은 거, 뭐 이런 음식을 한 입씩 엉캉 물어서 뱀다. 그런데 물어서 베지 마라 이 말이야. don't 하지 마라. 어떻게? 뭐? more than 뭐뭐보다 더 more 더 크게. 더 크게 베어 물지 마라. 뭐보다? 네가 chew, 씹을 수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입은 조그만데 애기 입처럼 작은데,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먹고 싶다고 케이크를 입은 부피가 예를 들어서 작아가지고 안에 있는 부피는 한 10밖에 안 되는데 그 케이크를 좋아해서 한 50만큼 베어 문다고 해서 그걸 어떻게 chew, 씹을 수가 없지. 그러면 어떻게 돼? 통상적으로 너무 많이 하면 못 씹으니까 그걸 다시 뱉어내야 되겠지. 그런 상황이 되니까 너무 욕심을 부리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는 걸 어떻게? 그거를 bite up more than you can chew. 네가 씹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베어무는 거야. 이게 욕심을 내는 거야, 그렇지? 그 다음에 rather than helping us 여기도 어때? 아까 뒤에 나오는 쉼표가 또 있네. 그러니까 뒤에서 왔다. 그러니까 뒷문장 이게 전체가 뒤에서 앞으로 와서 여기서 여기까지를 뭐다? 수식하는 부사구가 되죠. 그렇지? 자, 그래서 여기서 부사구, 부사절 이런 거다 설명 2학년 때다 했던 것들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 안 하는 거야. 자, 여기서 보면 big goals 주어. 큰 목표는 can tempt. tempt는 유혹하는 거야. 유혹한다. 부추긴다. 뭐를? us, 우리가. 여기서는 아까 위에서 us하고 뒤에 direction and propose 할 때. 그때 us는 뒤에 direction이 명사니까 us를 우리에게 하지만 여기서 us는 뭐야? 우리가. 왜? 뒤에 to make가 동사지. to make unrealistic changes.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 지금 중요한 게 보면 메이크가 어때? 이게 뭐다? 이게 지금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어떻게 된다? 지금 잘 보면 이 us가 주어 이가 되고 그 다음에 to make가 동사 이가 된다. 그래서 us를 위에서 아까 us direction 할 때는 우리 us를 우리에게 하지만 여기서는 주어니까 어때? 얘는 뭐처럼 해석해야 된다고?
그렇지, 우리가. 그래서 얘는 어떻게? 우리가 make, 만들도록,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니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뭘 만들어? unrealistic, 비현실적인 change, 변화. 비현실적인 변화를 만들도록 부추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거지? 우리가 막 욕심이 너무 많게 되면, 예를 들어, 그런 게 어떤 거냐면, 뒤에 지금, for example, 얘가 나오네. for example, 예를 들면, imagine, 상상해라. 그렇지, 상상해라. 동사 나왔네? 자, 뭐뭐 해라. 이건 뭐지? 명령어지. 그러니까 명령문의 주어는 you라 그랬지? 그러니까 여기 뭐가 들어간다? 명령문의 주어. you. 네가 상상해라. 뭐를 상상해라? that 이하에 대해서 상상해라. that 이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네가 상상하는 imagine의 목적어지. 뭐를? 어느 날 네가 decide, 결정했다. slim down. slim down은 홀쭉해지는 거, like a supermodel. 슈퍼모델처럼 날씬해지기로 결심했다라고 상상해 봐라. 자, 그러면 for one week, 11번, for one week. 쉼표 또 있네. 그러니까 자, 또 부사구. 뒤에 나오는 문장 전체를 수식. 한주 동안 너는 주어 push, 동사 push. 목적어 yourself, 네 자신을 어떻게? far too hard, 지나치게 심하게. hard는 열심인데 too hard 하면 너무 열심이니까 너무 열심히는 부정적으로 해석이 돼서 심하게 어디서? gym에서 at the gym. 그렇지? 이건 뭐지? 전치사 플러스 명사 천명구지. 천명구. 그래서 헬스장에서 너무 심하게 밀어붙인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어떻게 된다? 앞에 나오는 푸쉬를 수식한다. 자, 그 다음에 12번. You injure. 자, you. 너는 injure. 어떻게? 다친다. 뭐를? 너의 다리를. 그렇지? 너의 다리를. 그러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삼형식. 자, 그 다음에 end 또 뭐야? 여기 뭐가 생략됐겠니 얘들아? 여기요. 여기. 그렇지. you가 생략됐겠지. 왜? end잖아. end. end가 뭐다? 병렬 연결이라 했잖아. 앞과 뒤가 같다. 그러니까 앞에도 you니까 뒤에도 you다. 그래서 너는 다치고, 그 다음에 너는 need to take, 가질 필요가 있다. 뭐를? 2 weeks. 그러니까 이것도 얘가 주어, 그 다음에 얘가 need to take, 동사. 그 다음에 two weeks off, 두주 동안에 off, 비번, 일안 하는 거. 왜? 다쳤으니까. 다리 부러졌으니까. 그러니까 두주 동안 쉰다. to recover, 뭐 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to 부정사지. to plus 동사, 그지? to 부정사. 회복하기 위해서 쉰다. In the end, 결국에는, 그 다음에 주어, 너는, 어떻게 된다? 얻는다, 뭐를, weight, 체중을. 그러니까 또 삼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체중을, 그지? 얻는다. Instead of, 전치사, instead of, 이건 전치사구라 그래. 전치사 plus losing, 뭐다? 동명사, 전명구, 그지? 그것을 잃는 대신에, 여기서 이것이라는 건 뭐지? 이 그것이 가리키는 건 뭡니까? 이라는 것은 얘를 얘기하지, 얘를. 체중을 얘기한다, 체중. 그래서 체중을 잃는다. 그 얘기는 뭐야? 살이 빠진다면 살이 빠진다. 그래서 살이 빠지는 대신에. 자, 여기까지가 12쪽에 본문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13쪽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